그래서 그 지하 세입자가 조경업자인데 그때 당시 이렇게 폭도 갈때 나는 이렇게 세를 안 올리고 그냥 뒀어요. 근데 이제 5년 살다가 너무 부인이 입이 가볍고 막 말을 물어내고 그래서 이제 아좀 비워주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내보내게 됐는데 나는 별로 자기들이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이사 가는 거 가는 것이 이제 중간에 내보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빼면은. 그런데 이사 가기 이제 내일 이삿짐이 나갈인데 밤에 막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뭘 부셔먹나 싶어서 이제 내려갔더니 그 조경업자 분이 지하 세입자가 벽돌을 많이 갖다가 우리 지하 입구에 들어온 쪽문 옆에 벽돌로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뭐저 동그랗게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서는 이렇게 자르고 그 속에다 조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제가 5년 동안이나 임대를 안 올리시고 하도 감사해서 이거 저기 화단 만들어드리고 조경 좀 해드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근데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뒤부터는 세입자들 중에 충청도라면 무조건 그냥 예스예. 보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충청도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선량하고 거의 80, 90%가 다 기대에 어긋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심성이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기 우리 동네 주변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지 그 아저씨를 만나면 어디서든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버리면 이제 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또그 말 많은 부인은 내가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막내 우리 집 자기네 이사 갔으면 그 동네에서 살 일이지 우리 동네로 와서는 주변 사람한테 다 우리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저 집은 방도 따뜻하고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고 아주 좋다는 말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좋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칭찬하고 다녀. 참 그래서 아, 그저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Y 기업이 이제 우리 집을 이제 임대를 방해치고 35년 동안 임대를 방해치다 보니까 뭐 사람도 부동산이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들어오던 집이 35년 동안 한 사람도 우리 집에서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벽에다가 광고지를 붙여서 전봇대에 붙여서 들어온 사람 전화를 하면 전화도 다 끊어버리니까 내 아는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11명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 전화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내 전화 끊었단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만나기로 하면 다 그것도 중간에 다 보이콧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대문에다가 전봇대에다 해서 중간에 지나가다 만나서 데려와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에 시세가 4억짜리 2층 방 3칸이면 4억짜리인데 1억에 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세 사람이 이게 우리 대문에 쪽지 붙여놓은 걸 보고 봤는데 세 사람이 다 계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이 내놔도 뭐안 들어오던 게 그러면서 4억짜리를 2억 5천에 내놨으니까 서로 계약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오면은 100% Y 기업한테 돈 먹고 메쌍하고 나한테 칼들이 될 텐데. 저 중에서 인상이 제일 좋고 착해 보이는 사람을 주자. 근데 그 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는 자기는 돈이 2억 5천이 없대요. 1억밖에 없으니까 저기 1억에 50만 원에 줄수 없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Y 기업한테 돈 먹으면 아주 악행을 저지를 그런 타입이에요. 보니까 내가 이제 관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전 세입자가 내보낼 때 대출을 2억을 받았는데 그 2억을 대출 갚아야 되는데 1억에 50만 원을 내면은 그때는 이제 이자가 약하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편리를 봐줬어요. 근데 7년째 임대를 안 올리고 사는데 4개월을 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고장났다라면 다 올라가고, 안 그러면 내가 아는 공사한 아저씨를 불러서 그거 수리해 주라 다 이러는데, 참 이제 뒷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아 정말 7년 동안을 임대료 안 올렸는데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은혜를 악으로 갚더라고. 그 전에 Y 기업이 손을 대기 전에 했던 그 세입자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점령하니까 다 마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 감사함은 사라져버리고 불평불만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완도에 있고 집은 그쪽에서 지하철 2분 도보거리인데, 어? 뭐 하자 있다면 다 올라가서 고치든지 아니면 전화로 내 단골 그 공사 아저씨를 불러서 다 수리하게 만들고 다 그러고 살았는데, 참 그래서 내가 나는 그들 속에서 악마를 악마가 조종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불평불만하고 사람을 그런 사람을 모두 죽인 이유는, 광야에 40년 불평불만했던 사람 다 죽인 이유는 그들은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시고 천국 백성들을 만드는 분이시죠. 마귀는 지옥 백성을 말하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망하고 멸망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마귀화 되는 거예요. 감사의 비밀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성령님이 점령하고 있을 때 가능하며, 감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직 저기 오지 않은 사람,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소름이 쫙 끼쳐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 하는 4318의 주제는 감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또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마귀가 있으면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 비밀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감춰진 비밀들을 알아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왜 광야에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을 기껏 구해서 거기서 다 죽이셨냐? 그건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려도 소용없어요. 있는 사람마저도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과 또 죄를 모르는 이세들만 살려서 가나안 땅에 넣었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